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과장철학의 창시자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학들과 평론가들로부터 새로운 철학을 열어준 20세기 데카르트다 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에 대해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문창옥 교수님을 모시고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의 진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STB 상생방송에서 교수님이 열강을 주의 깊게 청취하신 시청자분들은 화이트헤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말합니다. 교수님의 소감은 어떠하신지 소감을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시청자들의 그 직접적인 반응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따라오고 있는지. 예. 다만 제가 여기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적어도 시청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반복해서 한번 좀 듣는 그런 수고를 좀 해주세요. 반복하면 첫 번째 들듯보다 낫습니다. 세 번 반복하면 두 번째 들듯보다 낫습니다. 물론 이건 시간을 요하고 인내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한테 질문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보완 설명할 터인데 개인적으로 제 메일 같은 걸 통해서 한다면 뭐 저한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예. 결정적으로는 독서 배편 의자연. 예, 그렇습니다. 예, 자꾸 들으면 자꾸 듣고 자꾸 새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네, 지난 강의에서는 화이트헤드와 서양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예,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줄거리를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했죠. 우선 뭐 화이트헤드의 그 간단한 생애 그리고 그의 주저를 통해서 본 학문적 이력 그리고 또 나아가서 서양 철학 일반의 어떤 성격에 비춰본 화이트헤드의 철학의 어떤 특징 예. 이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예. 예, 그럼 이번 강의 주제는 서양의 흥의사학적 전통과 화이트헤드의 도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 어떤 사상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 강의 시리즈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철학적인 문제의식이 전통에 대한 이제 한거 비판 의식에서 생겨난 것인데 이 전통에 어떤 학문, 어떤 항의사학적 사유가 있었는지 그걸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그에 대한 대안 무엇이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게 될 터인데 이 내용은 앞으로 이어지는 8주간의 강의의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교수님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했죠. 오늘은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집중해 주시고 오늘 하는 얘기는 사실상 앞으로 할 얘기의 골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도입부 강의의 진정한 의미 도입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그 꼭지 제목으로 오늘의 강의의 주제를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과 화이트헤드의 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으로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기원 후 1세기경에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이 한 4,500년 전에 아리스토텔스가 써놓은 저작들을 정리하다가 제목이 없는 책을 하나 발견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본 즉 이게 자연학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그 물리학 피지카
라고 하는 책을 쓰고 나서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목을 붙이기가 그러니까 그냥 순서로 애프터피지카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메타피지카라는 말은.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말의 그 어원을 추적해 보면 그러면 피지카인데 여기다가 이게 자연학이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은 이걸 물리학으로 번역하죠. 좁은 의미로. 옛날에는 이제 자연학. 자연에 관한 학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쓰고 나서 제목이 없는 비교적 소분량의 작은 분량의 책을 하나 썼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 자연학을 쓰고 나서 썼다. 또는 자연학 다음에 썼다. 그래서 뒤에다가 순서를 1차적으로 의미하는 메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메타피지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 이 내용은 뭐냐 하니까 내용은 이건 자연학, 자연 존재들을 다루는 학문이었던데 반해서 이때 자연 존재라는 건 스스로 움직이는 자들, 운동하는 사물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기는 그 배후의 존재 일반의 원리, 단순히 자연 존재만 아니라 존재 일반, 이 존재 일반. 그러니까 자연 존재는 물론이요 인간을 포함하는 존재. 존재 일반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논의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타피지카라는 말 붙였는데 후일 이 뜻에는 다시 뭐 애프터란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또는 뭐 넘어선 beyond 이런 의미가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 배후의 어떤 존재의 원리. 그래서 자연학을 다 섭렵하고 나서 그 배후의 존재 일반, 자연 존재와 인간을 포함한 어떤 존재의 근원적인 어떤 원리적 지평을 탐구하는 학이라는 의미에서 메타피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형이상학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 동양에 수입되면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일반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표현을 쓸 때에 다시 말하면 이런 탐구를 할 때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니까 존재 일반을 분석하고 또는 설명하기 위한 어떤 범주들을 위한 분석과 설명을 위한 범주 일반 개념들이죠. 범주들을 저도 개발하고 실제로 이 존재 일반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으로 일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오늘날에는 흔히 형이상학과는 조금 차별화된 의미로 존재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크게 보면 존재론은 형이상학과 이렇게 인터체인저블하다, 교환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어쨌든 형이상학은 존재 일반, 곧 자연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포함하는 존재 일반을 일반, 대단히 일반적으로 수상되는 범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탐구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 일반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까닭이 뭐냐? 이렇게 다시 이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학문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일부분만 다루지 자연학은 자연의 어떤 측면, 운동하는 어떤 사물의 측면, 생물학은 어떤 살아있는 것들이 어떤 내적 활동성 뭐 이렇게 다룬단 말이죠. 그걸 아우러서 다른 생명체건 아니건 존재 일반을 아주 보편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건 특별한 개별과학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철학, 특히 그의 표현하자면 제1철학이 하는 작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세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식의 시도를 한 까닭은 뭐냐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앞서 철학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던져놓고 있는가를 보아야 이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식의 탐구를 진행했는가? 여기에는 대별되는 두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 이른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강물도 흐르고 나도 흐른다. 모든 것은 유동 가운데 있다. Everything is in the flux. 모든 것은 흐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된 입장을 택했던 사람이 있어요. 거의 동시 사람인데 파르메니데스. 이 사람은
변화? 그거 허상이야. 헤라클레스는 변화만이 실제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단 말이죠. 변화를 넘어서 불변하는 것은 없다. 그런데 지왕 정반대로 파르메니데스는 변화하는 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존재는 불변한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딱 개별되죠. 하나는 변화만이 있다. 하나는 변화는 가상이다. 착각이다. 진정한 존재는 불변이다. 이 두 태제 앞에서 서양의 전통 철학자들은 대체로 양자를 어떻게 이걸 화해를 모색할까라고 하는데 대체로 그 초점을 맞춰왔어요. 적어도 고전 철학자들은 그랬어요. 근데 물론 이 두 대비된 철학자 바로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 편을 좀 들어요. 변화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실제가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세미, 반쪽짜리 실세밖에 없다. 반쪽짜리 존재다. 그러니까 변화, 요건 실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파르메니데스 편을 들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자기 스승의 견해를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아. 변화도 또한 실제야. 물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세계에는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이 똑같이 있다. 둘 다 진정한 존재다 말이죠. 어느 하나를 가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앞에서 그러면 존재란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엇이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또는 그런 자신의 입장을 지탱해 주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존재 일반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서 답변을 해야 자기 입장이 공고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존재 일반의 가장 근원적인 범주로 여기 아까 범주라고 그랬죠. 이것 설명 분석의 범주로 실체를 끌어들입니다. 실체 Substance 이건 진정한 의미의 존재 타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조금 뭐 상식적이지 않죠. 어쨌든 이건 진정한 의미의 존재를 실체라 보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일단은 불변하는 걸 봅시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실체론은 조금 그 같은 행위사학적 저술 내에서도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이제 뭐 범주론에 가면 좀 달라지고 해서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를 놓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도 합의가 별로 잘 안 돼요. 그만큼 아주 여러 가지 다의적인 의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쓰고 있어요. 딱 이걸 해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약간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맥에서 적어도 변화라고 하는 어떤 문제를 놓고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범주로 볼 때는 이 실체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럼 변화는 뭐냐? 실체가 지닌 속성. 속성들의 교체. 이게 변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한때 조그맣고 파랗던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죠. 그러다가 빨갛게 되죠. 그러다가 또 한참 익게 되면 그게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땅에 떨어지겠죠. 이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사과 그 자체로서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형상의 색깔이나 등등 모양이 변해가는 과정 그건 속성을 바꿔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속성들이 교체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게 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변하지 않은 불변의 실체와 이것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속성들의 변화 또는 속성들의 교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존재 일반의 기본 구조다. 그러니까 인간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간 존재 저라고 한 사람은 말이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죠?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어떤 사회적 또는 어떤 뭐 인간학적 의미에서 통속적으로 말할 때 그렇고 엄밀하게 생물학적 의미에서 말하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나는 24시간이 지난 동안 늙었어요. 나에게 동일한 것은 하나 없습니다. 그 24시간의 역사가 나를 미세하게나마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걸로 간주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얘기하고 약속한단 말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판사도 이 불변의 요소가 있다고 봤어요. 그건 나의 실체단 말이죠. 이게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게 있다고 봤어요. 그럼 어제 나와 오늘 나에서 달라진 것, 속성을 바꿔 가진 거죠. 그거 나의 변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이게 없다면 이렇게 어제 나와 오늘의 나를 관통하고 있는 독립자가 없다면 나는 변화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 어제의 나는 어제의 나일 뿐이고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나일 뿐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엮어주는 게 없어요. 어제는 어떤 나가 있었고 오늘 또 다른 어떤 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건 변화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변화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변화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존재를 설명하려면 그 변화의 배후에 동일자가 버텨주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그냥 생성입니다. 어제는 어떤 사건이 생성했고 오늘은 또 다른 사건이 생성했고 내일은 또 다른 사건이 생성할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이른바 YTD의 생성의 원자론입니다. 이 구도로 이 실체 사역이 극복되는 과정. 이게 아리스토텔 생각이라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실체론 철학이라고 합니다. 실체론 철학. 근데 이게 근대로 오면서, 17세기로 오면서, 이건 고대 그리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근대하면서 실체론이 설득력을 잃고 근대 과학의 흥기와 더불어 어떤 가설이 떠올랐다 그랬죠? 기계론, 유물론적 기계론. 이것은 저 실체론과 차별화된 점이 물론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물질 원자이기 때문에 양화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적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크기, 무게, 질량, 뭐 운동, 속도 이런 식으로 양화 가능한 특성들의 집합입니다. 원자라건 그래요. 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성질하고는 뭐 빨간색 기라든지 무슨 뭐 단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기계적 속성으로 환원되어 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실제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으로 세계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특정한 물리적 양을 지닌 원자들을 통해서 세계가 다 설명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여기도 어떤 구도가 들어가 있냐니까 이 유물론적 기계론의 구성 원자, 구성 부분, 구성 원소, 이게 원자죠, 원자. 요거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변화는 뭐냐? 이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하면서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 이게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변화하지 않는 것은 원자 그 자체고 변화하는 것은 이것들 간의 상호 관계. 이것이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 초기 이 기회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근대 초기의 과학자들, 갈릴레오라든지 뉴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연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하나의 기계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철학자가 하나 끼어 있었어요.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토마스 홉스는 정치 철학자로 알고 있을 거예요. 마녀에 대한 마녀 투쟁. 그 마녀에 대한 마녀 투쟁의 발상이 뭐냐? 물질 입자들 간의 충돌과 반발입니다. 그걸 정치적 상황에다 적용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홉스는 말이죠. 이게 자연세계의 운동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인간의 사고, 생명체의 성장과 발육 모든 것이 물질 입자들의 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금 어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듣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겠죠.
그런데 홉스에 의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어쩌냐에 먹은 커피 한 잔, 그것이 물질적인 힘을 발휘해서 오늘의 나를 기계적으로 결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강의를 듣도록 결정된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홉스가 본 인간은 거대한 우주기계 속에 있는 조그만 부속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주와 우주의 기계론적 그 메커니즘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철저히 기계의 부속품일 뿐이에요.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과 분명히 충돌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고 나는 자유롭게 뭔가를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되어 있다고 야,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의 상식적인 어떤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등장한 두 사람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한 사람은 데카르트, 또 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데카르트는 기계적 우주는 물질의 세계고 인간은 정신의 세계다.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다. 신체, 물질, 이건 인간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체 또는 신체 간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결정되어 있지만 나의 영혼은 자유롭다. 이겁니다. 이게 데카르트의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그보다 조금 더 교묘해요. 데카르트는 상당히 단순 무식하게 잘라버렸는데 칸트는 본체계와 현상계라고 이렇게 나눠요. 현상계, 우리가 눈에 보는 세계는 과학적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 그래서 필연적인 기계적 법칙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세계이지만 본체계, 실제 진정한 존재의 세계는 이런 물질 입자들의 어떤 기계적 세계와는 전혀 무관한 또 다른 세계다 말이죠. 인간의 정신세계는 그 본체계에 뿌리받고 있다. 그러니까 현상세계의 기계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인간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방식으로 세계를 현상계와 본체계로 나누어서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본체계에다가 전이시킴으로써 인간은 자유롭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그렇게 썩 설득력 있지 않죠. 너무 자기적이에요. 이걸 흔히 후세 사람들은 닭장 속의 여우 그렇게 부릅니다. 물질 세계에 갇혀서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고 싶으니 사실상 자유롭지 않은 그러겠죠. 기계 속으로 들어가 있다면 영혼이 자유로운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우는 닭장 속에서 저 들판을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은 닭장 속에 갇혀 있어요. 결코 자유롭지 않죠. 자, 이런 사태를 놓고 이것에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여러분이 꼭 적어도 이름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망치를 든 철학자 누굽니까? 니체입니다. 니체가 이 두 고전적인 도식 불변의 어떤 실체와 가변적인 속성으로 구성된 존재 일반이라고 하는 가설, 또 물질 원자들의 어떤 이합 집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계의 어떤 기계적 구조, 이거를 과감히 깨부숩니다. 니체하면 행위 넘어서는 행위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속성들의 교체 이런 건 있지만 그 배후에 이걸 떠받치는 실체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생성의 연속일 뿐이다. 그 다음은 기계론, 그건 개념적인 허구다. 자연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개념적 도구일 뿐이지 그거에 해당하는 실제 자연 존재가 있지 않다. 자연은 그럼 뭘로 되어 있는가? 자연은 끊임없는 힘들의 충돌이 있을 뿐이다. 이걸 니체는 힘의 의지, 빌레주마트, 독일어로 영어로 하면 will to the power입니다. 힘을 향한 의지, 권력의 의지라고 흔히 보통 번역하죠. 세계를 구성하는 이 힘의 의지의 그 최소 단위, 이거는 끊임없이 자유를 확장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지배하고 그런 욕구.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굴복하면서 끊임없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주변을 복속시키고 하자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단위 존재로 싹 놓이면서 힘의 양자 이렇게 부릅니다. 힘의 양자. Sum of power.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 이런 실체라든지 물리적 원자라는 것을 대체하는 힘의 단위 존재입니다. 최소 단위 존재. 그걸
힘의 양자, 뭐 에너지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어떤 항구적인 힘들의 이합집산을 통해서 벌어진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의 장일 뿐이다. 이렇게 전통 철학에 일어났던 그 불변의 요소들을 싹 제거해버립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힘, 에너지의 복합적인 장, 그 이상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뜨끔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최초로 존재의 세계가 불변한 어떤 요소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생성의 힘으로, 생성하는 힘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맨 처음 한 사람이 니체입니다. 그런데 후일, 얼마 안 가서 베르그송이 삽니다. 앙리 베르그송. 그는 이런 주장마저 다시 해체합니다. 퀀텀 오브 파워, 이것도 가상이다. 무슨 힘의 단위가 있느냐. 끊임없는 생성, 이질적인 생성, 끊임없이 차이를 빚어내는 무정형, 아무런 형태도 갖고 있지 않은 생성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거를 베르그송은 순수지속 이렇게 부릅니다. 퓨어 듀레이션, 프랑스 말로 듀레이션, 순수한 지속, 지속, 이거는 이질적인 생성의 연속, 이질적 생성의 연속, 이것이 실제의 본 모습이다. 진짜 존재하는 세계의 존재 일반의 특성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봐라. 인간의 의식을 한번 이렇게 인트로스펙션, 내성을 통해서 들여다봐라 말이죠. 인간의 눈을 감고 내 생각 자체를 반성해보면 끊임없이 뭔가 생각이 생겨나면서 새롭게 뭔가 생겨나지만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흘러가는 사고의 관념들은 하나도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똑같은 것도 없고 반복되는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달라지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이거를 순수지속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라면 우리는 어떤 범주, 고정된 범주나 개념을 가지고 이 순수지속을 분석하려 할 수 없어요. 이건 분석이 안 됩니다. 마치 이건 헤라클레스의 강물에 우리가 두 번 들어갈 수 없는 것 똑같아요.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건 그걸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을 통해서 분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도구를 가지고 저 순수지속을 설명하려 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공감, 직관에서 느낄 뿐이지 저거를 대상화시켜서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태도를 철학에서는 비합리주의라 부릅니다. 비합리주의. 이때 합리란 건 rational입니다. rational. 이성적이라입니다. 비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성에 반하는 주의장을 하는 사람들을 비합리주의라고 합니다. 자, 화이트헤드가 자신의 철학을 자신의 형이상학적 어떤 대안을 제기하고자 할 때 처했던 당대의 철학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과장과 실제를 쓰기 전까지 서양 철학이 만들어 놓은 형이상학의 기본 도식이라고 한다면 이것 네 가지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적인 의미의 실체론, 그 다음은 근대적 의미의 기결론, 그 다음은 니체의 힘의 의지론, 그 다음은 앙리 베르그송의 순수지속 이질적 생성론.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조금은 합리주의적 경향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생성이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그거를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철학은 최소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철학의 소명이 있다 이거죠. 이걸 포기하면 철학은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거야 신비주의한테 맡겨버리면 될 거 아니야. 뭘 학문하냐 말이야. 철학을 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최소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어도 노력하는 것. 그게 철학이 할 일이다만. 곧 합리주의적 어떤 작업에 집중하는 것. 이게 철학의 과제다 말이죠. 그래서 전통 철학에 대한 이런 식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발상, 적어서 비판의 지점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이 두 실체론과 기계론을 비판하는 측면에서는 오케이. 그러나 이들이 방치해버린 새로운 구성, 새로운 합리적 탈출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할 때 건물을 허물죠. 도도 허물고. 이게 내버려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게 원래 그런 거야. 내버려둔 사람이죠. 와이처럼 거기다가 다시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건축물도 짓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구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잔해 속에 파묻히지 않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작업. 이 작업이 바로 과정과 시대에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성의 출발점, 이런 합리적 분석, 범주를 가지고 존재 일반을 분석하고 설명한다는 이 과제를 와이트는 온전히 떠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이제 이런 실체는 없어요. 이제 어떤 기계적 원자 없어요. 뭐가 있느냐? 생성의 사건이 있어요. 이런 거. 순수 지속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흐르는 강물을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범주를 가지고 구제한다. 설명한다. 분석한다. 이게 과정 철학입니다. 이 범주 중에 핵심에 놓인 것, 가장 중심에 놓인 범주가 현실적 계기. 생성의 원자란 말 썼었죠. 이걸 대체하는 말입니다. 생성하는 원자. 이거를 YTD의 전문적인 범주적 표현을 바꾸면 현실적 계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뭐 힘, 무슨 에너지 이런 말로 온전히 기술되지 않는 무엇이에요. 이 내부에, 이 현적 계기의 이 생성 내부에 우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 한 우주 전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미시적인 존재 속에. 이건 대단히 미시적인 존재예요. 이 생성의 원자 속에는 이 세계 전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 이거는 어떻게 생성하느냐? 자기 입각점에서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대상화하면서 자기화합니다. 자기화.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자기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나 이외의 다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다만 의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계 나 이외의 세계 전체를 나의 경험 속에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대단히 미약하겠죠.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나는 지금 나 스스로를 구성하고 있어요. 나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타자를 나의 것으로 삼는 가운데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 이게 생성하는 원자입니다. 이놈은 이게 아주 이제 어려운 특성이 나오는데 생성은 해요.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비커밍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왜 변화하지 않느냐고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일자가 없어요. 이 받침에 고정된 게 없어요. 아까 변화라고 한다면 고정된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변화라고 한다면 고정된 게 있어야 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아야, 어떤 측면에서 같아야 비로소 나는 어제의 나에서 지금의 나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없다면 어제의 나는 어제의 나요,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건 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생성일 뿐이지. 뭔가 생겨났고 또 생겨나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놈은 현실계기는 변화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성할 뿐이에요. 그리고 생성하면 이게 또 생성한 채로 가만히 있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없애버려요. 소멸입니다. 소멸. 동일성은 잃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생성하고 하지만 생성이 끝나면 소멸한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제대로 풀려면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대강, 아 그게 대체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될 것이고, 이걸 완전히 체득하는 순간 우리는 과정과 시제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그럼 변화하는 건 뭐야 도대체?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세상이 변하잖아. 어저께는 날씨가 좋았고 오늘은 비가 와. 변하잖아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변화하지 않은 생성만인데 변화하는 것도 설명할 거야? 라고 물으면 이제 이거와 또 다른 범주를 딱 등장시킵니다. 또 범주. 이건 결합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아주 기본적인 설명만 하자면 뭐 사회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형, 이렇게 생성하는 것들이 이렇게 뭉친 겁니다. 뭉친 거를 이제 결합체라 그래요. 불러요. 근데 요 결합 속에서는 왜 이런 이걸 이렇게 하나의 결합체라고 부르느냐, 하나의 뭉친 어떤 그 덩어리로 보느냐. 이거 생성하고 소멸하면서 이런 A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놈이 이 A를 반복해요. 요 놈은 B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가 요 놈은 B를 반복해요. 이렇게. 물려준다. 계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 보면 다 다른 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물려주는 특성에서 보자면 B와 A가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 구도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나로 취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 배후에 어떤 실체적인 것이 있어서 그게 동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의 나의 얼굴 빛깔과 오늘의 나의 얼굴 빛깔이 같기 때문에, 어제의 체중과 오늘의 체중이 같기 때문에, 어제의 말투와 오늘의 말투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나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나 배후에는 끊임없는 생성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생성들이 동일한 말투, 동일한 얼굴빛, 동일한 말투를 통해 동일한 어떤 표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뭔가 있는데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속성인 거죠. 결합체라고 하는 것은 내부는 끊임없는 생성이 있는데 여긴 동일자가 없어요.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야 할 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턴 터치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A, B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결합체. 그러니까 A, B가 이것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동일성, 아이덴티티를. 근데 이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어요. 순수지속, 베르그송이 말하는. 그러니까 실제는 이렇게 생성하는 것이고 그 실제가 보여주는 현상적 특성. 이것이 동일성을 구현한다. 그러니까 전통 철학의 도식과 정반대다. 이해하셨어요? 전통 철학은 겉에 보이는 속성은 바뀐다 그랬죠. 바뀌면서 변화를 구성한다. 반대로 와이체들은 변화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생성의 연속이요. 겉에 보이는 속성이 오히려 동일성, 정체성을 구성한다. 바뀐 거 아시겠어요? 주목 잘 해주세요. 물론 이 얘기는 앞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부연 설명하는 가운데 화이트헤드 철학 내부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앞으로 약 8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세목별로 나눠서 파르메데스와 헤카트로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데카르트, 칸트, 니체, 베르그송, 와이체드 요거를 각 주로 나눠서 조금 더 심화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골격으로서의 인트로덕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 철학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철학을 전공했지만 교수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선 서양 행위사학의 문제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우주 자연에 대한 정태적인 구조에서 파악한 파르메디스의 철학과 역동적인 구조에서 파악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을 화해하고 조정하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한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데카르트의 실체론과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그리고 칸트의 형이상학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현대 철학이 시작되면서 독일의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과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이 말하는 역동적인 생명의 철학이 세계의 주류가 시작되면서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그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저도 그렇게 이제 대충 설명을 했죠. 그러나 그게 지나치게 단순화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예. 좀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고전 철학이 근대를 거쳐서 현대 와서 몰락하고 생성 중심의 철학이 급부상했다. 예. 뭐 이건 조금 단순화시킨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워낙 철학이라는 게 다양한 면모를 그렇죠. 갖고 있어서 한꺼번에 싹 바뀐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그 화이트헤드의 비판적 도전과 형이상학적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언어, 사변언어, 메타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한 정의와 차이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제가 강의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았죠. 그 강의 안에 들어있는 곳인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참조하시고 이제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원래 형이상학의 언어라는 것이 사변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감각적 경험 세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감각 배후에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원리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사태를 진술하는 언어죠. 그걸 이제 보통 사변 언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트헤드가 보기에 전통 철학의 그 사변 언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 일반 자연 언어의 문법을 계속 쫓아가는 바람에 그 진정한 생성, 존재의 심층을 부여잡는 데 실패했고, 그래서 형이상이 결국은 무능한 것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변 언어, 전통의 사변 언어들을 다시 반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변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연 언어가 있고 그걸 철학적으로 반상하는 사변 언어, 그 사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사변 언어가 필요하다. 예. 이 사변 언어는 앞선 사변 언어에 비춰볼 때 반성, 이걸 한 걸음 물러서서 반성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메타 언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마치 예. 피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메타피직을 구성하듯이 자연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 이거를 사변 언어 또는 메타 언어라 부르고, 전통 사변 언어가 또한 대상 언어가 되면 그걸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변 언어는 메타적 입장에 가게 되겠다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쓴 개념이고요. 뭐 특별한 의미가 달리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 언어라고 했을 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사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론을 탐구할 때, 예, 전통적인 형이상학들, 예. 예,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탐구할 때 쓰는 언어들이라고 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메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후논리야? 화이트헤드 언어죠. 아, 화이트헤드의 범주죠. 그러니까 근대의 기기론이라고 하는 사변 언어. 범주적 언어. 예, 그렇죠. 중세와 고대의 실체론 언어. 아, 예, 예. 그것이 사변 언어인데 그걸 다시 반성하면서 생겨난 언어니까 무슨 말씀인지. 또 다른 사변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사변 언어에 대한 사변 언어, 곧 메타 언어. 아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이해하면서 메타 언어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연의 변화를 담지하는 존재, 사회라든지 결합체. 만약에 이 사회나 결합체가 해체됐을 경우
그 사이나 결합체의 아이덴티티를 이루었던 그 어떤 인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 예컨대 내 몸에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합체인데. 그렇죠. 이것이 해제됐을 경우는 그 이 결합체를 그 하나의 존재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요인이 인자가 있다면 아, 우선 와이트헤드에게서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축, 역사를 초월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변해가다가 결국은 소멸하잖아요. 해체되는 거죠. 예. 그건 뭐 자연에 존재하는 뭐 우리가 반감기를 얘기하는 그 수천 년, 수만 년 존재하는 그, 아, 뭐야, 그 존속하는 이런 물리적 아원자 세계 입자들을 조사도 수명이 다 있어요. 수명이. 언젠가는 해체됩니다. 언젠가는. 다만 그 변화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상당히 오래 가는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역사 속에, 역사로부터, 역사의 시간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아, 예. 그럼 다만 나의 결합체라고 하는 것이 야, 그럼 역사에서 행하는 데서 역할이 뭐야? 의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어요. 그거는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의지적 결단, 이건 후속하는 존재. 예. 이게 어떤 식으로는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YTD의 특수한 용어로 객체로서 불멸한다. 그러니까 아, 주체로서는 사라지지만 객체로서는 영원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나중에 그 문맥 가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또 초점을 더 보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주제로 강의에 임하실 건가요? 예, 다음 시간은 오늘 했던 강의의 첫 부분, 그러니까 서양의 그리스 철학에서 변화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토스,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플라톤, 이 정도의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또 그 이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해갈 순차적으로 다음 시간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최상 형이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늘 교수님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